One, two, three, and. Set.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꽉 찬 방송. 이거 하는 거예요? 해줘. 지금. 아, 내용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채워. 아, 내용은 곧 채울 방송. 예. 네. 반가운 얼굴을 모셔봤습니다. 주민영 기자가 잠시 쉬다가 드디어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팬들한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 네. 네. 오자마자 욕도 먹고, 네, 네. 큰 뉴스 하나 잘못 썼다가. 잘 썼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독자들한테 쌍욕. 아, 네. 뭐 욕 많이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니까. 아, 그게 제일 아쉬워요. 아니, 미국에서 아이패드 LTE 지원하다 딱 했는데, 한국은 만약 지원 안 되는데, 한국 기자가 LTE 지원 안 된다! 딱 바로 써줘야지. 나중에 막 한 달 지나서 출시한다고, 해보니까 LTE가 안 되네? 쪽팔리잖아요. 바로, 딱 사양 보고, 한국엔 지원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뉴 아이패드입니다. 뭐가 개선됐습니까?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도 개선된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제일 개선된 건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죠. 아, 디스플레이. 예,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좋아하겠네요. 이게 아직 부품 뜯어봐야 해서 LG인지 아직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예, 뭐 일단 만약에 디스플레이 자체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폰에 들어간 것보다 아이폰 4부터 레티나 디스플레이 들어갔잖아요. 시원시원 화면에서 이제 예. 딱 보면 큰 화면에 이게 크게 만들기가 더 어렵거든요. 아. 크게 만들기 어려운데 그래서 아이패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도 예상했지만 큰 화면 그대로 HD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네. 또 뭐 얘기해 주시죠 몇 개. 예, 그 다음에는 뭐 그전에 아이패드의 단점으로 지적했던 카메라. 그렇지, 너무 얍삽했지. 예, 원에는 없었고 투에는 찔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때 막 때려주고 싶더라고. 예, 이번엔 본격적으로 500만 화소 정도는 넣어줘야 되잖아. 예, 500만 화소 후면에 들어갔고요. 네. 전면 카메라는 기존 또 있던 거. 예, 전면 카메라는 똑같은 걸로. 아, 좀 개선 좀 해주지 인간들이. 예, 그 후면 카메라 500만 화소 됐는데 그래도 이게 카메라가 500만 화소. 500만 화소급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애플 카메라가 아이폰 4S부터 많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같은 500만 화소라도 뭐 그 조리개도 더 좋고, 예. 그다음에 렌즈 숫자도 많아서 좀 실제로 찍어보면 체감상 좀 화소에 비해서 잘 나오는 카메라라서 이름도 새로 붙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 모시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아이 카메라 그건 아니고 아이 사이트 카메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서요. 예. 이제 우리는 카메라도 다르다, 카메라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이름 장점. 예. 그 다음에 뭐, 두뇌도 많이 바뀌었나요? 네, 예, 절반 안 바뀌고 절반은 바뀌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장난치나? 예. 사실 같이 프로세서 하지만 AP라고 하고 예. 뭐 스마트폰 프로세서 하지만 그 중에 그래픽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그냥 CPU가 있고 GPU가 있는 거죠. PC처럼. 그래서 CPU 부분은 사실 기존 그대로 듀얼 코어고요. 근데 그래픽 부분은 쿼드 코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듀얼 코어 얘기 안 하고 쿼드 코어 얘기만 엄청 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름은 A5X 칩이 들어갔고요. 기존에 아이폰 4S에 들어갔던 A5 칩에 비해서 뭐 CPU는 듀얼 코어 그대로지만 그래픽 성능은 뭐 두 배 이상, 네 배 이 정도 향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게임 회사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욕먹었던 LTE 지원 문제. 예. 예.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저도 사실은 애플 코리아나 아니면 애플 본사나 이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취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애플이 LTE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아이패드 3를 발표를 한 6개월 후 미루던가. 아니면 LTE를 아예 빼고 출시하던가 아니면 특정 국가에만 LTE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비해 특히 북미 시장이 비중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 먼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지 않나 싶고요. 주파수가 달라서 실제 뭐 전 처음에는 한국 안 되네 이렇게 기사 썼지만 다 찾아봤는데 뭐 한국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1차 출시국이 이제 10개 국가가 있잖아요. 10개 국가 중에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미국하고 붙어있는 캐나다, 그 다음에 물 건너 유럽에? 예, 프랑스. 주파수가 맞았던 것 같아요. 요 국가 말고
LTE가 나머지 뭐 영국, 호주, 독일 뭐 이런 국가들이 다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그 결국에는 아이패드의 LTE는 북미용이다. 아.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국내 통신사들도 아쉬워하겠네요. 예, 통신사들은 약간 사실 아직 2차 출시 일정이 발표가 안 됐잖아요. 네. 애플이랑 구체적인 우리나라. 예, 아, 구체적인 협의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가져가면 빨리빨리 해줘야지. 예, 그렇게 지금 전 제일 아쉬운 게 스위스, 심지어 막 룩셈부르크, 호주 무조건 1차로 나왔는데 호주 우리보다 인구 적거든요.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 캐나다도 우리보다 인구 적고 물론 애플 제품이 많이 기존 사랑을 받았던 나라긴 하지만 한국도 이제 엄청 잘 팔리는데 좀 많이 좀 고려해서 좋게 하면 싶어요. 아 보시게 안드로이드하고 네. 이쪽 이제 올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네. 8 내놓고 나면 태블릿 쪽 네. 이쪽은 좀 영향이 어떨 것 같아요? 살아날까요? 일단은 절반은 긴장하고 절반은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LTE 지원 문제 뭐 그런 것들 다 떠나서 뭐 네. 하나 배터리도 되게 좋아졌고 오래 가고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쉽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아이패드에 개선된 기능을 봤을 때 여전히 최고의 제품은 아이패드인 게 맞다 싶고요. 그렇지만 이 그 추격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처럼 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막 되면은 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렇게 크게 지었어? 아니면 뭐 앱스토어 이런 걸 처음 만들어서 지금 뭐 250억 개가 다운로드 됐어 이런 것들은 쫓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무기 빵 이런 거 너네 이런 거 못하지 이런 거는 조금 없지 않았나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이나 뭐 특히 뭐 올 하반기에 나 윈도우 8 진영에서도 조금 그래도 좀 숨통이 한번 쫓아보지 않을까 애플이 먹고 남은 시장은 어떻게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태블릿 시장이 갈 것 같고요. 하긴 제가 봐도 삼성이나 LG도 네. 안드로이드 딱 반대 잘 안 되면 그 대안이 하나 더 나오는 거잖아요. 잘 되는 아, 지금 윈도우 8 같은 경우 보면 예. 그쪽에 몰빵해도 되거든. 예. 안드로이드가 안 했으면 MS도 아쉬울 거 아니야. 돈도 그렇죠. 많은데. 뭐 HP나 뭐 델이나 이렇게 네. 기존에 안드로이드 했다가 어 안 되네 했던 네.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N 네. 저기 이제 중국 레노버 같은 업체를 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업체들은 뭐 윈도우 8이 나오면 조금 한번 또 제품을 내놓고 또 시장 반응도 보고 네. 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계속 윈도우 나오기 전에 조금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나왔는데 내년에 아 올해 말에 또 OS 업그레이드 된다면서요. 네 OS 뭐 그건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또 안 할지도 모르겠어. 아 근데 진짜 이번에 가격이 또 똑같잖아요. 499달러 이제 16기가 무선 랜 버전. 네. 가장 싼 거부터. 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3년 전에 우리가 바가지 쓴 것 같아. 어? 3년 떨어지는데. 전에 좋게 잘 써서 쓰셨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네. 그때 한 299달러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애플 제품이 기존의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계속 가격 유지가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기존 제품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제 좀 더 싸게 팔고 아마 그 전략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예. 좀 몇 대 팔지도 못해가지고 기능을 예. 가지고 좀 비싸게 받으면 제가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지 하다가 그대로 그치. 가져가고 물가 상승 승률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놓고 그 전에 이제 또 가격은 하나는 이제 한 종만 남겨놓고 네. 뚝 떨어뜨리니 사용자들은 비싼 걸 사든지 100달러 떨어진 욕을 사든지 지낼 것 같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가격 갖고 장난치는 거. 사실 아이패드가 더 기대에 좀 못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안드로이드나 이런 진영에 좀 무서운 거는 아이패드2가 있잖아요. 여전히 사실 건재하거든요. 네, 아이패드2. 잘 나가죠. 예, 아이패드, 뉴 아이패드가 많이 좋아졌지만 기존 아이패드2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큰 성능에서 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뭐 레티나 결정력의 차이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태블릿 한번 처음 사볼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399달러로 가격이 100달러 떨어졌잖아요. 그런 가격으로 하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지금 새로 나온 아이패드 이거 좋은 거랑도 싸워야 되는데 네. 또 아이패드 2 가격 떨어진 애랑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가격을 정하시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 기자 살 거야? 저 아 회사에서 좀 한 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One, two, three, and...